그러면 자,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제 얘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지. 그치? 시그마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도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여러 개의 합을 그냥 뭐 하는 거야? 기호를 써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 K가 N부터 EN 플러스 3일 때까지가 얘가 이제 만족한다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 N은 내가 뭐할수 있어? 필요한 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집어넣을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있는 N, 여기 있는 N, 여기 있는 N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똑같은 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같은 변수니까. 자, 그랬을 때, 1부터 75까지가 이제 이렇다. A76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맞죠? 자, 일단은, 이거는 A1부터 A76까지의 합이 지금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여기 N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어? N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고 싶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에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갖는 뜻이 뭐냐면, 여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O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A1, A2, A3, A4, A5까지. 즉, A1에서부터 A5까지 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뭐,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A1부터 A5까지 합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생각을 해봐, 이제.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래? 그치, 6을 집어넣는 거지. 왜? 5까지는 내가 알았잖아. 어차피 1부터 76까지의 합이 이제 뭐 이렇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쭉 끊임없이 이제 이어서 뭐 해야 되겠어?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6을 집어넣으면 A6부터 자, 여기다 6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A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뭘 집어넣는 거니? 6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6을 집어넣어 36, 18에서 얘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13.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N에 뭘 집어넣는 거니? 16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A16에서부터 16을 집어넣으면 32에다가 3을 더하니까 35까지가 되고, 16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8에서 5를 빼니까 43이다. 이게 되겠네. 자, N에다가 36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36에서부터 2배니까 얼마야? 72에다가 3이니까 A75까지? 5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36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36이면은 108에서 5를 빼니까 100 얼마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제 이것들의 총합과 얘 비교하면 되는 거지. 76까지가 175잖아. 그래, 안 그래? 이쪽을 다 더하면은 A1에서 어디까지? A75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다 더하시면 얘가 157입니다. 문제는 뭐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76번째 항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그치? 이거는 등차나 등비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수열이야. 그냥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나 등비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고, 그냥 어떤 이런 약간의 머리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풀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76까지가 75니까 75까지 합인 175에서 157을 빼면 뭐만 남겠어? 76번째 항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8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674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세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패턴의 문제들이 뭐냐면 약간 시그마 활용 문제인데 AN을 갖다가 얘들아 뭐냐? 이 등차나 등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특수한 상황을 그냥 뭐 하는 거 주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n 세제곱을 5로 나눴대.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뭐냐면 a1은 당연히 뭐겠어? n에 1 들어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세제곱 1을 갖다가 5로 나눴다 이말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머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얘들아 5분의 1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나머지라는 거는 뭐야?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1을 5로 나누면 몫이 0이야.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뭐인 거야? 1인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2의 세제곱이니까 8을 갖다가 5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자, 이건 어쨌든 뭐 문제는 우리 풀기 전에 여기 좀 보면 이게 지금 벌써 항이 몇 개야? 123개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누나야, 뭐 하라는 거야? 얼른 빨리 규칙 찾아. 이런 얘기지. 규칙 찾아. 아니, 생각해봐. 규칙 없이 뭐 123개가 뭔가 이렇게 나오겠어? 그러면 123개를 우리가 다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당장 만약에 n이 10만 넘어가봐. 그럼 11의 세제곱 이런 거뭐 그럼 또 일일이 곱해가지고 또 5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규칙이 있을 거라 그 얘기지. 그럼 A3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니? A3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잖아. 5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그치? A4라는 거는 64를 갖다가 5로 나누니까 4가 되겠죠. A5는 얘는 뭐 당연히 세제곱 해봤자 어차피 5의 배수니까 0이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볼까? A6은 6의 세제곱 216입니다. 그러면 1 되겠죠.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딱 왔잖아.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A7. 7 세제곱 얼마죠? 얼마야? 하여튼 뭐777 해가지고 해보시면 3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얘들아 어떻게 조금 할수 있는지 아니? 약간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 봐봐. 7이라는 게 7의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7, 5 더하기 2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엮이는 항에서는 다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누구밖에 없겠니? 당연히 이거 세제곱밖에 없는 거야. 얘만 세번 나올 때. 그럼 얘가 세번 나오면 8이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어?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1, 3, 2, 4, 0이 뭐 한다? 5개 단위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니? 123개를 몇 개로 5개 단위로 이제 한번 나눠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120이 몇 개? 24개 세트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3개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즉 이만큼이 24개 세트가 있는 거야. 자,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 2, 3, 4니까 10개. 한 세트가 10이야. 맞죠? 근데 그 10이라는 게 24세트가 있는 거고, 3개는 뭐 얘네들 3개겠지. 그러면 6이 되겠네. 그쵸? 최종적인 답은 24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 되죠? 675. 675번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내신 입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 자체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수능 약간 모의고사성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n이라는 걸 등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어제 수업할 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n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다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럼 어떻게 하냐? n에다가 n은 어차피 여기서 2 이상의 자연수를 하겠지. 그러면은 2를 넣어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 n에다가 2의 세제곱근 중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n이 3이면 3의 4제곱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n에다가 실제 수를 넣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해석이 빠른데 그냥 이 상태로만 이렇게 있잖아. 뭔 소리지? 이렇게 돼 버린다, 분명히. 알겠지? 그래서 a2부터니까 a2는 그러면은 뭐냐? 이렇게 쓰시고 n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 자, 2의 몇 제곱근? 세 제곱근. 2의 세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지수에서 했잖아. 그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들아. 자, 이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짝수 제곱이고 이게 홀수 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홀수제곱, 뭐, 세제곱, 다섯제곱, 일곱제곱, 홀수제곱. 홀수제곱일 때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무조건 몇 개니까? 무조건 하나니까. 자, 그런데 짝수제곱일 때는, 뭐일 때는? 이게 이제 y는 x인지 뭐, 이런 식이니까. 그치? 짝수제곱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2차 함수 형태란 말이야.
4차 함수 다 이런 것들 알겠지? 그럴 때 얘는 당연히 양수면은 두 개, 0이면은 하나, 음수면은 없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의 세제곱근, 얘가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내가 전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필요한 거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결론적으로 A2는 뭐가 되냐? 1 되는 거야. 맞죠? 개수니까. 그 다음에 A3는 뭐냐? 여기다가 3을 넣어서 해석하면 돼. 3의 4제곱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의 4제곱근이면 얘가 짝수제곱근이니까 이제 우리는 뭘 파악해야 돼?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양수잖아. 그치? 얘가 3인지 얼마인지는 별 의미가 없어. 그치? A3는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계속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규칙성을 항상 찾는 규칙성. 수, 열인의 규칙성을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4의 5제곱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또 홀수제곱이 나왔네? 그러면은 A4는 또 1이야. A5는 5의 6제곱이지? 그럼 마찬가지 얘도 A5제곱도 뭐가 되겠어? A5가 2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졸리지 않죠? 졸리시면 안 돼요. 오늘 아주 좋은 중요한 내용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짝수들은 모두 다 얼마야? 1이란 얘기야. 그치? 그리고 홀수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선생님 어제는 조금 어렵게 풀어준 것 같은데, 자, 시그마 K가 2부터 M까지, 즉 어디까지 했을 때 73이 되냐는 지금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지금 여기가 1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체크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그냥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려. 알겠지? 가정하면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하고 얘는 70 몇 개가 되면 돼? 5개가 되면 되겠지. 내가 2를 두 개라고 했으니 두 개니까 내가 맞춰주면 된다고. 그냥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1, 2가 짝꿍, 3, 4가 짝꿍, 이렇게 짝꿍을 맺어주면 되겠지. 짝꿍끼리 하면은 몇 개가 됩니까? 3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 2가 3개, 3, 4가 3개, 5, 6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는 뭘로 나누는 건 얘를? 3으로 나누는 거지. 3으로 나눠보면 75 나누기 3을 하면 3, 2 얼마? 6, 3, 5, 15. 즉 25개 세트가 딱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25개 세트니까 당연히 50번째 항까지 뭐 하면 되겠어? 계산하면은 7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봐봐. 75는 3이 몇 개라고? 25개라고. 3이 25개. 75는 3이 25개라고. 그럼 이 3이라는 게 뭐냐고? 1번, 2번 항, 2, 3번, 4번 항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5번, 6번 이런 항 이런 식이잖아. 즉 두 개씩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개씩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5개 세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씩 25개니까 총 몇 개가 돼야 되겠어? 50개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빈, 졸리지 지금 너, 새끼? 아니요. 졸린 것 같은데? 자,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AN을 K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막 N도 미지수, K도 미지수 이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조금 힘들어. 고민하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는. 그냥 N에다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음이, N이 뭐가 되겠어? 0부터 가능하겠지?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근데 음이 아닌 정수 K네, 그치? 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AN을 K라고 하잖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N은 얘들 우리가 뭐니? 자연수야. 무조건. 무조건 뭐라고요? 자연수라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N에다가 뭐 집어넣자? 1 잡아주면 1. 알겠지? 그럼 A1은 뭐냐? N에 1 들어갔잖아. 여기 뭐 들어간 거야? 1 들어간 거죠? 그럼 로그 2의 1은 얼마지? 0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K값은 K값을 N이라고 했잖아. 당연히 0이 되겠지. 맞죠?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A2는 뭐야, A2는? A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1을, 2를. 그럼 얘가 얼마냐고. 1이잖아. 그리고 얘는 2. 당연히 만족하잖아. 그럼 이 K값을 뭐로 한다고? 이걸로 한다고. 그럼 얘는 1이, 1이겠지. 오케이? 자, N에 3을 집어넣었어요.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몇 점 얼마 얼마야? 1점 얼마 얼마가 되겠지? 1점 얼마 얼마가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K값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A4는 4,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로그 2에 4가 2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몇 번 해보면 느낌이 오자, 느낌이. 자,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A4부터? 자, 그럼 결론적으로 A1은 0이고 A2하고 A3은 1이야, 그치? 그러면 A4, 이 4가 결론적으로 여기 이 진수값이니까 어디까지? A7까지가 2가 되겠지. 왜? 8이면 2의 세제곱이니까 3 아니냐? 됐니? 그러면 A8부터 A 어디까지? 15까지가 되겠지. 이때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16부터 A 얼마? 31까지는 4가 될 것이고요. A32부터 A63까지가 5가 되고 A64부터 A100까지가 6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몇 개씩인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당연히 몇 개입니까? 두 개. 얘는 몇 개니? 7에서 4 빼니까 얼마야? 3 플러스 1이죠? 4개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규칙이 이제는 원래 얘가 수학은 다 규칙 싸움이에요. 수학은 다 규칙.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거지. 왜 그러냐면 내가 결론적으로 얘가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다 진수 아니야, 진수.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K값이 1 커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에 거듭제곱만큼으로 커지는 거야. 맞죠? 응.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 얘는, 야, 얘는 6이 아니죠. 100에서부터 64니까 몇 개가 되겠니? 36에다가 37개가 되겠네. 아니, 6이 37개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응. 정빈이 알겠어요? 정빈아, 잠깐만 냉장고에서 쌍쌍바 하나 갖다 먹어. 아니, 불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숨이 좀 가빠? 답답하면 좀 나가서 물 좀 마시고 와도 돼. 편하게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어디서 다 했던 거니 얘들아? 뭐 이렇게 그 1단원에서 다 했던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1단원은 어떻게 했던 거야? 그냥 로그 1, 로그 이렇게 해서 로그 500까지가 얼마인지 이렇게 됐던 거야, 문제를. 이런 문제를 뭐 한 것뿐이야? 시그마 그냥 입힌 것뿐이야. 우리가 이런 문제 당연히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잖아, 그치? 그냥 이 더하기라는 거 자체를 시그마 기호가 그거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낸 거 그 이상은 없는 거야. 그거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자, 678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678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많이 높아요. 자, 선생님 근데 좀 해석을 한번 시켜줄 테니까 잘 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어, 등차수열. AN도 BN도 뭐라고요? 등차수열. 알겠지? 응. 그러면 얘는 뭐지, 얘들아? 얘는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라는, 뭘 말하는 거야? 얘도 B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고, 그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얘네 이상한 애들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거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NA 입장에서 한번 잠깐 좀 해석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려운 해석이긴 한데, 얘는 NA에 관한 몇 차식이니? 2차식이죠. 아, 다 알잖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A에 관한 1차식이고, 합은 2차식인 거 다 알잖아. 당연히 얘도 그럼 NA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얘들아? 2차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이거는? 이거는 N에 관한 0차예요, 0차. 자, 너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얘들 봐, 이거 봐봐. 1차를 1차로 나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3이잖아. 맞습니까? 돼요? 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차, 0차. X 0차. 그치? 어. 1차를 1차로 나누면 당연히 0차 아니냐. 아, 상수항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요. 어쨌든, 상수항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는 2차, 얘는 0차니까 그냥. 어. 근데 0차인데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n의 개수가 얼마죠? 1이죠. 얘는 n의 개수가 얼마죠?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분모에 뭔가 n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한 칸 뛰기 하는데, 얘는 몇 칸 뛰기 하는 거야? 세 칸 뛰기를 해버리는 거야, 얘는. 얘는 한 칸 뛸 때마다 세 칸 뛰기 하는 거고, 얘는 몇 칸 뛰기 하는 거야? 한 칸 뛰기 하는 거야, 한 칸 뛰기. 그럼 얘들아,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봐, 느낌을. AN이란 친구는, 얘는, 이거는, AN의 합은, BN의 합보다 몇 배가 크단 얘기일까? 세 배가 크단 뜻이야,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는, 이거가 똑같이 이렇게 갔을 때, 이거 덕분에, 세 배씩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1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3인 거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출발점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니까는 3배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얘들아 차이가 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공비가 하는 거예요. 공비가 1이면 한칸 뛰기라는 얘기고 공비가 2란 얘기는 2칸 뛰기란 얘기고 2씩 더하는 거니까 공비가 3이면 3칸 뛰기 하는 거지 공비가 10이면 10칸 뛰기 하는 거야 항이 하나 커질 때마다 10씩 커지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 실제로 이제 얘네들은 아 AN이라는 수열은 BN 수열보다 공차가 3배 더 크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해석하기는 조금 여러분한테 무리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직관적인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원칙대로 식을 뭐 해야 돼?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냐 봤더니 여기서 지금 거슬리는 애가 누구야?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얘기할 때 잘 들어.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서 지금 누가 거슬려, 얘들아? 당연히 품무가 거슬리는 거지. 분모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럼 분모 어떻게 처리하면 돼? 넘겨버리면 되겠지. 근데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얘를 넘기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냥 얘를 데리고 다닌다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닌다고.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데리고 다녀? 그냥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N 플러스 7에다가, 이제 S, 이러한 기호는 없어요. 쌤이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합은 그냥 SN이야. 알겠지? 근데 그냥 AN의 합이다. 그 뜻이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표시한 거야. 그냥. 얘는 3N 플러스 1에다가 SBN. BN의 합이다. 그 뜻이야.
알겠지?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끝항을 알고 있으면 2분의 n에 a 더하기 l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끝항이 아니고 공차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여기서도 내가 백날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못해. 아니 이거는 그냥 대명사야, 대명사. 뭐 if 뭐 이런 거야. 아니 뭐 가주어 가지고 니네가 아무리 해봐야 뭐 알아. 뒤에 진주어가 뭔지를 빨리 확인해서 아 얘가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이 캐치가 돼야 되는 거지. 이시 뭘까? 이시 뭘까? 이러고 있어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수학은 얘들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 fx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가 무엇인가를 x에 관한 식을 내가 빨리 알아서 뭐 해야 돼? 계산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니? 그래서 자 n 플러스 7 곱하기 2분의 자 항은 n개일 것이고 첫 번째 항이 지금 4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4니까 8 더하기 n-1d d1이라고 할게요. 구분해 줘야 되니까 a거는 d1 b거는 d2라고 할게. 알겠지? 이런 문제 나오잖아.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생각해서 풀만한 친구들은 쌤이 볼 때는 진짜 전교에서 한두 명, 전교에서 한두 명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거고 확실하게 익혀놓으면 근데 기분 좋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익히세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익힐 테니까 꼭 나와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점령해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못 풀 문제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근데 아 이거 어려워 못 풀겠어 아이고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뭐 반대로 내가 점령을 당하는 거야. 풀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거 말고는 그러면은 뭐 잘 풀어봐야 진짜 50 나오고 뭐 그러는 거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변비력 기르는 문제들은 다 틀리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힘은 들어도 자꾸 우리가 이런 걸 모아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같다. 뭐냐 얘는 3n 플러스 1 하시고요. 2분의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D번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어차피 A1은 뭐하고 똑같으니까 S1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 집어넣었더니 아 4는 이렇게 되겠지. 맞죠?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8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B1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A1은 4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넘어가면은 아 8이다 이렇게 우리가 B1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2A니까 16 플러스 n-1d2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또 문장이 있네요. 무슨 문장?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 무슨 말이니? n에 대한 무슨 식? 그렇지. 이런 거 딱딱딱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꽂히지 않으면 내가 너무 느슨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n에 관한 항등식. 그럼 얘들 n에 관한 항등식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등식이니까 어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뭐가 얘들아 미정계수야.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뭐야? D1과 D2를 알면 되는 거야. D2를. 그렇죠? 왜? 그러면 A4는 A1 아니까 뭐 하면 돼? 3D 해주면 끝나는 거고 B6도 B1 아니까 5D 해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관심은 뭐냐면 D1이라는 개수하고 D2라는 개수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D1, D2를 내가 구할 거야. N은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N에 관한 항등식, N에 관한 항등식. 그치? 그러면 자 생각을 잘 해보자고.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할 때 고일 때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니?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한 조건은 뭐죠? 그 차수에 맞게 정리를 싹 해야지. 그러니까는 얘는 n에 관한 식이니까 n에 관한 몇 차 식입니까? 사실은 여기 1차가 있고요. 얘네가 2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n에 관한 몇 차 식이지? 3차 식이 돼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얘도 n에 관한 3차식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해서 각각의 개수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렇게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법이야. 그런데 개수 비교법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써왔던 거야 사실은. 그치? 그럼 새롭게 우리가 고1 때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수치 대입법.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은 이 수치 대입법을 공부를 좀 열심히 꼼꼼하게 했었어야 돼.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이게 n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n에 관한 항등식과 수치 대입법이 콜라보하면 그게 나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n 값에다가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이 식은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만족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항등식이야.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냐면 내가 적당하게 필요한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수치대입법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개수비교법을 우리 해답지 보면 풀어놨어. 그게 일반적인 풀이니까. 근데 우리는 수치대입법으로 충분히 접근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봐봐. 똑같은 거 없애버리자. 똑같은 거 이거 없애버리자. 그냥 똑같은 거 약분 강약분 없애버리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n 플러스 7에다가 얘는 그냥 뭐 하세요. 그냥 뭐 8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1 이렇게는 3n 더하기 1 하시고 16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2.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D1과 D2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야. 생각을 해봐. N에다가 일단 숫자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숫자를 넣는다고. 그럼 당연히 D1하고 D2만 있는 어떤 그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D1, D2가 미지수니까 식 두 개만 내가 뭐하면 만들어내면 연립하면 D1, D2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사실은. 그치 지현아? 자 그래서 뭐 대입할래? 가능하면 뭐 큰 수보다 작은 수가 낫잖아. 그치? 그래서 n에다가 뭐 1은 대입하면 안 되겠지. 1 대입하면 d1 d2가 내가 구하려는 게 없어지니까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9 곱하기 오케이? 얘는 뭐냐? 8 마이너스인데 왜 이렇게 됐냐? 8 플러스인데 이렇게. 그러면 8 n이 뭐라고 얘들아? 2. 그럼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것이고 2 대파 뭐가 되겠습니까? 7 곱하기 16 더하기 2 아니 d2 이렇게 되겠지. 이거 정리하면 d1 d2씩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쵸? n에다가 뭐 대입하자? 뭐 3 대입하자. 알겠지? 3 대입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뭐 10 될 것이고 얘는 8 더하기 2 d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3 대입하면 10이네요. 똑같이 얘도 맞죠? 16 더하기 2 d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오히려 더 약분되니까 더 편하겠다.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야? d1 d2식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러면은 두 개를 우리가 연립을 해서 d1 d2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자연수에 대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아 이거에 의해서 나는 얘를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내가 만들어서 아 그럼 n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나는 d1과 d2를 뭐하자? 구해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해보시면은 d1이 6이고요 d2가 2가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A4라는 거는 뭐냐면 4에서 시작을 해서 60 커지는 건데 3개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 더하기 3, 6, 18 해가지고 22 하시면 되고요. 얘는 8에서 시작해서 2개씩 커지니까 5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8이 되겠죠. 됐습니까? 8에서 시작해서 5D 6이니까 D가 2니까 10을 더하면 18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마무리하시면 답은 4, 12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679번하고 680번은 얘들아 몇 급수 문제야? 그래서 일단은 몇 급수 문제 선생님 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뭐라 그랬어? 교과 과정에서 생략됐기 때문에 일단 하진 않겠습니다. 681번 문제.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나머지 정리가 떠올라야 되겠죠. 뭐 검산식. 그치? 고1 때 했던 거. 뭔 얘기냐? 이런 얘기죠. xn을 xn제곱을 뭘로? 얘로. 뭐 그럼 또 얘가 또 바로 쓰는 사람 없겠지. 분명히. 인수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쵸?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an x-bn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야? 뭐 뻔한 거 아니냐? x에다가 2 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정보를 내가 뭐 좀 알아내야 되니까. 그치? 잠아 죽겠지 지금? 안 졸려? 자,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n제곱은 싸그리 없어지죠?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an-bn이 되겠다. x에다가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an-bn이 되겠지. 자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 해볼까요? 뭐 더하든 빼든 뭐 상관은 없겠지만 선생님은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뭐가 되냐 여기는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됐고 없어지죠. 이렇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bn 이렇게 됐겠지. 어쨌든 나는 bn이 뭐냐 an이 뭐냐 라는 걸 알아내야 돼. 그래서 bn이 뭔지 한번 살펴봤더니 bn이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붙어야지. 풀마가 엮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2의 n제곱에서 이 2의 1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2의 n-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뒷동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지수 하나만 빼주면 되겠지. 부 안 바뀌죠, 얘는.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게 bn이다 라는 우리는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n을 구하기 전에 문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상황이 an의 몇 배? 두 배. 그치? 두 배니까 2an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2an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야? bn이 필요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2an 플러스 bn. 시그마 1부터 어디까지? 99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시그마 k가 1부터 99까지 2an 플러스 bn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눈에 바로 들어오셔야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1 집어넣으면 2a1 더하기 b1, 2 집어넣으면 2a2 b1, 3 아니 2a3 b3, 2a4 b4 이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갖다 당연히 an bn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거니까. 즉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말이야. 결론은 얘를 구하라는 말이야. 얘를. 그러니까 내가 알 거는 뭐야? 2an 플러스 bn이 어떤 식인 실제 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bn이 지금 이렇게 뭐 한 거야? 그냥 구해진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구하면 되겠어? an을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an은 뭐냐라고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식에서 2an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bn만 넘어오면 아 2an이라는 친구는 2의 n제곱에 bn이 더해진 게 2an이다 라는 걸 수가 있겠지. 항상 뭐 주어진 거에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아 2an이라는 거는 2의 n제곱 b는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n-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건 뭡니까? 그냥 공비 빼기 1이니까 어차피 1이고 그치? 그냥 2의 n-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이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2an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나는 필요한 게 뭡니까?
EAN 플러스 BN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BN을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BN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BN이 지금 얘잖아. 얘는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에 M-1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EAN 플러스 BN이라는 거는 이거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내가 구하려는 얘는 바로 이 친구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얘는 딱 보니까 누구야? 보안이 누구야? 얘는 보안이 정확하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네. 맞잖아. 첫 항이 얼마? A 아래 M-1제곱. 아니 이렇게 이것도 모르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소리 들어야지 뭐. 아니 대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몰라보면 말이 되겠어. 참고적으로 얘들아 N이 기수자리 있으면은 그냥 니네는 어차피 등차 등비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잘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N자리가 지수에 있으면은 그냥 뭐라고 보면 돼? 아예 등비겠거니 생각하면 돼 그냥. 아니 얼마나 편하냐 뭐 이거 아니면 저건데 등차님 등비인데 뭐 쉽게 말하면 AN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그냥 편의상 얘를 갖다가 CN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얘가 CN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C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되냐. 아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2가 되는 거지.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니? N개가 되는 뭐야? 등비 수열의 이제 합을 구하라는 거지. 아니 N이 어디까지? 99까지. 99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공비 1마이너스 공비. 그치? 원래 R-1이나 1-R이잖아. 근데 이제 R이 1보다 작으면 1-R이죠. 그러면 1-2니까 3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 초항이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1 마이너스 오케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n제곱 99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마무리 합시다. 뭐 사실 이렇게 써도 선생님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답치는 굳이 좀 더 정리했더라고. 3분의 2에 얘는 1 마이너스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이거 어차피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플러스 뭐에 2에 99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네요. 682번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모든 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1부터 AN까지 N개의 항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N개의 항이 모두 뭐를 갖냐? 얘네들을 갖는다. 얘네 셋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거야. 셋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그냥 뭐 N이 선생님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1, 뭐 A2, A3 이렇게 해서 A10까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들이 셋 중에 하나 뭐 1 아니면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밖에 안 갖는다는 얘기야. 이런 거밖에 안 갖는다는 얘기야. 다른 거는 안 갖는다는 얘기야. 이런 것만 갖는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1부터 N까지를 합했을 때 10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28이 됐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얼마죠? 16이죠. 그러면 이 16이라는 차이는 얘들아 어디에서 온 걸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가 되면 플러스 2가 되면서 차이가 생겼겠지. 왜 그냐면 0이라든지 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니까? 똑같으니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면서 얼마가 커진 거야? 4가 커진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16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아 마이너스 1을
A 무언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항이 모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네 개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죠? 하나당 4이 커지니까 하나당 4이 커지니까 16이 커지려면 마이너스 2인 항이 4개가 있어야만이 마이너스 2였던 게 플러스 2가 되면서 4이 커질 거 아니야. 하나가 이게 절대값 쉬워지면서 아, 4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제곱이 지금 얼마냐 이게 제곱이. 그러면 제곱은 얘들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0하고 1은 변화가 없죠. 일단 걔네들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4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하나당 얼마씩 커지는 거야? 6. 6씩 커지는 거지. 근데 이게 몇 개 있다고요? 4개. 그러면은 얼마가 커지는 거야? 24. 누구보다? 얘보다. 그치? 네. 원래 얘보다 24가 커진다는 얘기죠? 네. 답은 36.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6, 8, 3번 볼게요. 자, 수열 AN의 제 N항을 3의 K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하자.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른다니까. 읽어봤자?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N에다가 1부터 넣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A1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A1은 3의 K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당연히 K는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잖아. 뭔 소리 알아듣겠어? K가 0이 돼야 얘가 1분의 1이니까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인 K를 갖다가 우리는 A1이라고 하자는 얘기지. 이 얘기잖아.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쌤이 생각해보자. 자, A 만약에 그냥 2 하나 더 해볼게. 2는 아니고 A3은 3K제곱분의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K는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K에 뭐라 그랬어? 최대값이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누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러면 A3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야 이 얘기.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AM이라는 거는 뭐냐면 3의 K제곱분의 4 M이지 M 그쵸?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기는 되는데 AM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M이 3이란 얘기는 K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3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K값이 최대값이니까 K의 최대값이니까 3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이 들어가면 M이라는 거는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27도 되지만 27 곱하기 얼마 꼴도 가능하겠지.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런데 이 얼마라는 게 중요해. 얼마. 이 얼마는 누구는 안 될까? 누구는 안 돼. 3의 대수는 안 되겠지. 왜 안 되냐? 생각해보자. 만약에 얼마에 3이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그러면 K가 뭐까지 가능하겠어? 4까지 가능하겠지. 맞잖아. 쉽게 말하면 이 얘기야. M이 3을 몇 개 가지고 있냐 지수로. 그 얘기야. 그것만큼 얘가 뭐 하는 거니까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7 곱하기 A인데 A는 정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3의 배수가 안 돼야 된다고. 3의 배수라면 당연히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저 왜 얘를 더 모아할 수 있으니까, 키울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A의 M 플러스 A의 2M 플러스 A의 3M 플러스 A의 4M, A의 5M, A의 6M, A의 7M, A의 8M, A의 9M이야. 자, 그럼 봅시다.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3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뭐냐면 A2M이라는 거는 뭐냐면 M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M이라는 친구가 3의 세제곱 곱하기 뭐 A라는 친구가 뭐 있겠죠. 어쨌든 뭐가 아닌, 3의 배수가 아닌. 근데 여기다가 2가 곱해졌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2M이니까 여기다가 2 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얘네들은 뭐 상관없고 얘 3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든. 그게 K값을 좌우하니까. 그러면 얘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냐?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해되고 있어 지금? 자, 하나만 더 얘기. 만약에 3M이야, 3M. 3M이면 여기에 뭐가 곱해진다는 얘기야? 3이 곱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K가 몇 개가 돼버리니? 이렇게 돼 4개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4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4M은 뭐가 되겠니? 5. 똑같이 3이 되겠죠. 3은 이거는 뭐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고? 3의 배수가 추가되냐 안 되냐만 살펴보면 된다고. 3의 배수가 얘는 뭐가 되겠어? 3. 6에는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6 곱한다는 얘기는 3 곱하기 2 곱한다는 얘기는 2는 뭐 상관이 없고 3은 3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4. 얘는 3. 3의 배수 없으니까. 3의 배수 없으니까 3. 3의 배수 몇 개? 두 개. 5.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해석을 잘하느냐. 이게 딱 보이죠? 뭐라고 써있니? 평가원 문제. 이게 바로 수능 문제야. 이런 게. 수능 문제는 이런 것만 해야 돼. 내신 하는 게 편하겠죠? 내신 열심히 하세요. 자, 68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하고 과정을 한번 서술해봐라 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당연히 누구부터 해야 돼? 이 친구부터 하면 되겠지. 이 친구부터. 맞죠?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J가 I가 있으니까 I 곱하기 I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얘가 시그마 얘가 붙는 거니까 I가 1제곱에서 J제곱까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냐?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 상수는 끄집어내는 게 좋으니까 I가 1부터 J까지 I제곱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 오케이? 자, I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6분의, 얘가 오는 거지? J 플러스 1, EJ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응. 그 다음에 플러스 I니까 얘는 2분의 뭐가 되겠어? J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가능? 돼요? 오케이. 자, 정리 좀 한번 해볼게. 정리.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 통분. 통분하면 플러스 뭐가 붙습니까? 3이 붙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만큼을 묶어야겠다는 얘기야. 공통이 있으니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묶으면 누구만 남습니까? 얘만 남겠지. 얘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6은 앞으로 끄집어낼게. 6 끄집어내면 12분의 1 하시고 얘는 J 플러스 1.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2J 더하기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또 누구 끄집어낼 수 있어? 2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6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J 플러스 2로 갈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폴, 여기에 이제 누가 붙으면 돼? 시그마 J가 1부터 6까지 붙으면 되겠지. 맞지? 그쵸? 그러면 또 여기서 6분의 1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하면 이거 두 개 정리한 거에다가 누구만 곱한 거야? 얘만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J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3제인데 3J의 제곱 더하기, 오케이? 2니까 얘는 2J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러면 6분의 1 하시고요. J3제곱이죠? 어떻게 되죠? 2분의 6 곱하기 7의 전체의 제곱. 알고 계시죠? 플러스 3 곱하기 J제곱이니까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맞아요? 플러스 얘는 2J니까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이거 뭐 하면 돼? 싹 정리한 결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선생님이 여러분 톡방에 올려놓은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반드시 외우세요. 써먹자. 잠깐 보고 와서 할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연속해서 곱한, 연속해서 곱한 거야. K, K 플러스 1, 오케이?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연속해서 곱한, 연속해서 곱한 거. 숫자로 만약에 나오면 이런 거지.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이런 거. N, N 플러스 1. 오케이? 연달아 3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그 밑에도 더 있지만 어차피 2개, 3개밖에 안 나와. 2개 곱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3분의 여기에다가 k 플러스 2만 한 개 더 추가. 위에 3개, 아래 3개. 됐습니까? 여기는 3개니까 4개분의 하나, 둘, 셋, 이거 추가.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유력을 발휘하느냐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바로 뭐 했냐면은 이거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j, j 플러스 1, j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치?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다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 6분의 1은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와야 되고 얘는 당연히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4분의 얘가 먼저 오라고 와서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해주면 다 외워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얘기 알겠지? 얘가 내려오고 하나씩만 커지시면 하나씩만 커지면 돼. 세 개 곱이면은 네 개, 두 개 곱이면은 세 개, 세 번. 알겠어? 자, 685.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당연히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여기 있는 N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넘겼다는 생각 들지, 당연히. 넘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곱에 2n 이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n에 관한 2차식은 등차수열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한 것도 등차수열. 다 알고 있네, 우리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갖다가 an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얘가 1이니까 2n 하시고. 자,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러려면 꼬랑지 맞춰주니까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AN이 이렇습니다. 근데 AEN을 갖다가 올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EN은 뭐가 되겠어?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얼마까지라는 거야? 10. 10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K가 얼마입니까? 55. K제곱은 얼마죠? 385가 되는 거겠지? K세제곱은 거의 뭐 필요는 없으면 3075입니다. 그냥 필요하면은 그냥 이거의 제곱이면 되니까. 근데 거의 뭐 안 나와, 얘는. 실제. 알겠지?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4 곱하기 어? k는 55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 10 220, 10, 230 이렇게 끝나는 문제 알겠어? 응. 자, 686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권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어쨌든 뭐 규칙이 있겠죠. 보니까는 이렇게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거는 다 뭐가 되는 거니?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겠네. 그렇지. 그럼 알파 베타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항이 8개니까. 그러면 아, 8 알파 베타잖아. 그래 안 그래? 알파 베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니까는 8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V자 두 번 써주면 얼마죠? 알파 더하기 베타지. 얘는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겠지. 3알파 더하기 3베타가 되겠지. 8알파 더하기 8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오히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이런 식이 나오겠네. 생각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아, 이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시간이야, 이런 시.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당연히 공통인수니까 싹 묶어내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1부터 8까지의 합이잖아. 등차수열 당연히. 9가 몇 개? 4개. 9가 4개. 항이 8개니까 어차피 다 등차수열, 등차 중앙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94? 94? 36?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연습해봐.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언제 다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마지막 더하기. 얘는 뭐야? 1제곱, 2제곱, 3제곱, 8제곱이네. 1제곱, 2제곱, 8제곱.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뭐 6분의 뭐 8 또 9 뭐 이렇게 17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10까지가 얼마야? 385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서 당연히 10제곱 빼고 9제곱 빼면 8제곱까지일 거 아니야. 10제곱 얼마 뺍니까? 100배죠. 8제곱 100배니까 얼마야? 285 그치? 9제곱 빼면은 81 200 얼마가 됩니까? 그치 204 이렇게 되겠네. 마 16 마 108 24 80 이렇게 풀면 되네요. 아시겠어요? 687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각각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쵸? 자 이 친구는 얘들아 당연히 얘를 먼저 뭐 해야 되겠니? 전개해야 되겠지. 얘를 전개해보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고 10까지면 아주 좋아 사실은. 그치? 왜? K가 10으로 나왔을 때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당연히 4 K제곱 마이너스 4 K 곱하기 A 오케이? 플러스 뭐가 돼?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얘네들은 다 뭘로 바뀔 수가 있어? 뭘로 얘네들은 다? 뭘로 바뀔 수가 있어? 숫자로 바뀔 수가 있겠지. K제곱 얼마야? 385 여기까지 10이니까 그치? 거기다가 4 곱한 거 아니냐. 즉 4 곱하기 얼마야? 385 오케이? 마이너스 K는 그럼 얼마야? 55 55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220A가 되겠지. 220A 플러스 A 뭐라고? 제곱. 얘를 우리는 FA라고만 생각할 줄 있으면 간단히 게임 끝나는 문제네.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 10, 미안합니다. 여기 10A 제곱이에요. 그쵸? 여기 10이 있으니까. 그러면 FA라는 게 뭐냐면 10 a 제곱 마이너스 220a 플러스 4 곱하기 385가 되는 거고 얘가 실수 a가 언제 최소가 되냐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이거 뭐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10으로 묶어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2죠. 그쵸? 그럼 A가 마이너스, 그럼 A는 얼마일 때? 반절의 부호반대니까 12일 때. 되겠어? 되겠어? 그럼 당연히 최소값 F11은 얼마가 돼? 11 대입하면 되잖아. 121 곱하기 12니까 1200 얼마? 10 마이너스, 오케이. 뭐 이렇게 나머지 이제 뭐 11 곱하기 220 더하기 4 곱하기 385. 이걸 뭐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냥 이런 문제야. 겁낼 게 없다니까. 시그마가 얘들아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막연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조금 익혀보세요. 다음. 688번.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는 얘들아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 어, 자.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좀 이렇게 한번 원칙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원리를.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이제 이런 대각선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못 그겠죠. 양쪽으로 못 그어요, 못 그어요. 못 그어요. 그러면 n개의 점 중에서 자기 자신과 양쪽에 있는 점을 뺀 나머지 점에는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 몇 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3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도 뭐가 되겠어? 똑같은 상황이니까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 입장에서 이렇게 그은 대각선과 얘 입장에서 이렇게 그은 대각선이 뭐가 되는 거지? 같으니까 나누기 뭐 하는 거야? 2. 우리는 얘를 an으로 하겠다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까먹더라도 아 그때 우리 내가 이렇게 했었지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고1 때는 이렇게 배웠어. 고1 때 뭐 어떻게 배웠냐면 경우의 수 할 때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대각선이라는 건 얘들아 점을 몇 개 취하는 겁니까? 점을 두 개 취하는 거죠. 두 점을 긋는 게 어쨌든 두 점을 긋는 게 뭐가 되겠어? 대각선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CE 하면 되겠다. 그치? 맞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만나는 점들은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러한 선이 몇 개 있겠어? 당연히 N개 있습니다. 그쵸? 아니 N각형이니까 사각형이면 4개 있고 5각형이면 5개 있는 거 아니야. N각형 N개 있는 거지. 이게 대각선 공식이에요.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해볼까요? 2분의 n, n-1, -n, 그래 안 그래? 뭐 타고 올라오자? -2n 타고 올라오면 되겠지? n제곱, -n, -2n. n제곱, -3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고 있으셔도 되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편의에 따라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 끝났어. 10까지 지금 구하라는 건 10까지. 그치? 10까지 구하라는 거는 우리는 얘들아 뭐일 때가 사실은 편하니? 1일 때가 편하다. 1일 때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뭐 4부터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로 바꿔주면 되겠지. 1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봐봐. 일단 2분의 1은 끄집어내자. 2분의 1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끄집어 나오시고 시그마 K가 4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봐. 얘를 1, 우리가 1로 바꾸고 싶어. 1로. 알겠어? 그러면은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자, 근데 2분의 1을 조심해야 돼. 2분의 1을 1 집어넣으면 얼마나? 1 집어넣으면 1 빼기 3이지. 2 집어넣으면 4 빼기 얼마야? 6.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치? 3 집어넣으면 0. 그치? 맞죠?
30원은 0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4를 갖다가 1로 바꾸려면, 1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뭐 한 만큼? 이렇게 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생겨나는 거야. 그치? 걔를 뭐 해줘야 돼?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뭐가 있어? 2분의 1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계산에서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요? 지금 마이너스 4가 생겨나잖아. 이 과정에서 원래 나는 4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4는 생각 안 써도 되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1부터 하기를 원하잖아. 왜? 그래야 내 계산이 뭐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럼 당연히 생겨난 건 어떻게 해야 돼? 반영을 해줘야 되겠지. 반영을. 이해되겠어요? 어. 근데 마이너스 4가 생겨났는데 뭐 해줘야 되니까? 2분의 1을 적용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뭐 하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어. 얘가 마이너스 2가 생겨났으니까 플러스 1을 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얘는 뭐가 돼? 385.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 55 곱하기 3이니까 165.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니? 220이네. 그치? 그러면은 110에다가 2를 더하니까 110 얼마? 이게 훨씬 편하다, 이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1로 바꿔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특히 10일 때는. 55, 385를 바로 써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당연히 제로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가 생겨나면 플러스를 더해주고, 플러스가 생겨나면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래서 없던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자, 689. 689는 뭐냐면, 자, 봐봐요. 수열 AN을 이렇게 정의하자. 그럴 때 이제 뭐 어쨌든 그냥 해보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래.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A1이라는 거는 1이 나오게 하는 M의 개수라고. 응?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어, M은? 1? 2? 3까지 가능하겠지? 아, 루트니까. 1이면 1의 가오수 1. M이 2가 되면 루트 2의 가오수니까 1.4가 얼마 얼마 가오수 해봤자 1. M이 3이면 루트 3 가오수 쉬우면 어차피 1. 3개란 얘기지. A2는 2가 되게 하는 거. 4에서부터 5, 6, 7. 어디까지? 8까지가 되겠지. 왜? M이 9가 되면 3이 되니까. 아, 루트 있으니까, 루트. 누나,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팔짝 멍 때렸어. 팔짝 멍 때렸어? 지금 됐어? 네. 어. 알겠지? 어. 몇 개? 다섯 개. 뭐, 대충 뭐, 이렇게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잠깐만, A3은 뭐부터 뭐까지? 9에서부터 4가 되기 전까지 15가 되겠죠? M은 6개에다가 1 더하니까 7. 이제는 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 N은 뭐가 되냐? EN 플러스 이런 얘기지. 10까지네요. 55, 얼마? 110, 에다가 10, 120.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석하는 연습을 하려면은 관련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하셔야 돼. 이거 뭐 내가 뭐 머리 좋다고 해석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이해 볼게요. 690번도 이제 좀 보시면, 몰라, 쌤 생각할 때는 아마 뭐 경화나 중학 정도는 뭐 689, 어쨌든 690, 688, 뭐 이 정도에서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광주고도 물론 좀 어렵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수열에서 이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거든 사실은.
나올 수가 있어요. N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대충 읽어서는 뭐하게? 일단 해결 안 되고 공부 어영부영 한 친구도 뭐하게? 손도 못 대게. 당연히 1, 2등급 이제 가르는 문제가 되겠지. 3등급과 1, 2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문제들. 그치? 자, 690번 한번 보시면 N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약수의 개수 알겠지? 어,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이건 지금 뭔 소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 지금 여기는 AK라는 거는, 봐봐. AK는, 여기 AK는, 지금 소속이 뭐니? AK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지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AK는 N의 약수의 개수라겠지. 뭐, 한 개, 두 개,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중요할 때도 배웠는데요. 마이너스 1의 지수는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되죠. 뭐하고 뭐하고. 짝수냐? 홀수냐? 오케이? 마이너스 1은 어차피 1은 계속 곱해봤자 뭐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만약에 지수가 뭐라면, 지수가 짝이라면 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되는 거고. 지수가 뭐면? 홀수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결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지수가 짝수가 되는지 홀수가 되는지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지수는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 양의 약수에 뭐라 그랬어? 개수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어?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자 홀수계하고 그러면 짝수계가 되는 경우가 있나 보다. 그치? 어떤 차이일까요? 약수가 홀수계, 짝수계 되는 경우가.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약수를 구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가르쳐던 선생님들이 언급만 딱 해줬으면은 애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 어려운 게 아니거든. 봐봐, 얘들아, 12의 약수 어떻게 했지 우리가? 1하고? 이렇게 했잖아, 초등 때. 이렇게 안 했나요? 네? 기억이 안 납니까? 약수 이렇게 안 구했어? 네. 약수 개수 말고, 개수는 소인수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약수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부터 구했잖아. 2하고 뭐하고? 6. 아. 3하고 얼마? 아, 이렇게 안 했니? 그래서 이렇게 약수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안 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봐봐. 12의 약수라는 거는 뭐란 얘기야? 아, 짝꿍이 있어. 짝꿍이 누가 있다고? 우리가 짝꿍을 이용해서 약수를, 그래서 짝꿍을 이용해서. 그렇지? 어, 선생님 그럼 약수는 무조건 짝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6의 약수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1, 16, 그 다음에? 2, 8, 그 다음에? 4, 4가? 어? 얘네가 겹쳐지는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대번에 짝수, 홀수계가 누군지 알겠지? 무슨 수? 그렇지. 이렇게만 딱 짚어줬으면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은. 이거 한마디를 안 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아니 어렵지 않잖아 진짜. 그치? 결론적으로 자 볼게요. 선생님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정리 다 해줄게.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홀수계는 얘들아 한 개일 때가 있고요, 세 개일 때가 있고요, 다섯 개 이상의 홀수계일 때가 있습니다. 짝수일 때는 두 개일 때가 있고요, 네 개 이상의 짝수계일 때가 있어. 알겠어? 한 개일 때는 여러분 뭐 알다시피 1밖에 없습니다. 한 개일 때는, 세 개일 때는 뭐냐? 자, 세 개일 때는 어떤 수가 있어.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2라고 당연히 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2라고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무언가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뭐냐면, 얘가 바로 뭐일 때 가능하냐? 소수일 때 가능하냐? 소수일 때. 소수의 제곱수. 예를 들면 4는 소수의 제곱수죠. 2가 소수니까 소수의 제곱수. 뭐가 되는 건 1, 4, 2, 2 밖에 안 되니까. 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 7은 소수잖아, 7은. 그래, 안 그래? 7은 소수니까 49라는 거는 1, 49 하면은 7, 7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수들은 약수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도 소수 아니에요?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인 막 홀수계는 무조건 제곱수가 된다고 일단 소수의 제곱수가 왜 그냥 제곱수에서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소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소수는 두 개고 무조건 됐어? 응. 그래서 9는요? 9도 3의 제곱이요. 그래. 그 세 개잖아. 아 그렇네. 아. 자 소수의 뭐라고 얘들아? 제곱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냥 1과 소수의 제곱수가 아닌 나머지 제곱수. 나머지 제곱수. 나머지 제곱수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4의 제곱은 1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있다냐? 1, 16, 2, 8, 4, 4. 이게 다섯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홀수냐 짝수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아 홀수는 키워드가 뭡니까? 홀수는 아 제곱수죠. 제곱수가 키워드야. 알겠지? 왜? 1도 어차피 뭐니까? 제곱수니까. 소수의 제곱수든 제곱수든 다 제곱수니까. 그러면 제곱수가 아닌 거는 무조건 뭐니? 얘들아 짝수야. 제곱수가 아닌 거는 무조건 뭐라고? 짝수라고 알겠니? 그러면 뭐 여러분이 두 개는 다 알잖아. 두 개는. 두 개는 뭡니까? 소수. 그치? 네 개 이상은 이렇지 않은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제 이거 알겠죠? 이런 거 얘들아 꼭 한번 정리해 놔야 돼. 그래야 이제 이런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왜? 도대체 뭔 소리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잠깐 지울게요. 안 돼요? 제 영상 보고 풀게 할게요. 영상 보고 풀게 하세요. 그리고 니네 구쟁이는 다시 한번 영상 쭉 천천히 보면서 복습 잘 하는 게 좋아. 니네가 한번 듣고 솔직히 다 알아들을 것 같지? 아니라고 물어보라고 풀리나,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나마 알아들을만 하지. 니네 못 푼다고. 자, 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k가 뭐가 들어가면 제곱수가 들어갈 때는 그때는 뭐가 되는 홀수니까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선생님 넣어볼게. 1부터 자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의 약수는 한 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2 넣으면 2 곱하기 2의 제곱수는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는 거고. 오케이? 한번 빨리 해볼게요. 3은 뭐야? 1이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약수겠어. 약수겠어. 쉽게 말해 제곱수만 마이너스 1이라고. 4면은 마이너스 1이야. 5면은 1이야. 쭉 가다가 9면 다시 또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쭉 와서 뭐 어차피 50까지니까 마지막 49면은 마이너스 1이고 50이면은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냐 이 얘기거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물론 여기서 뭐 다 이렇게 막 헤아려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수학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기호를 배우고 뭐 그렇다는 거는 노가다로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거니? 조금 편하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편하게 하냐? 보세요. 나는 얘를 플러스 1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얘를 플러스 뭘로? 4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원래 마이너스였던 거를 플러스로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원래 마이너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도 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 2, 3, 4, 5, 6이니까 그냥 자연수의 합이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그냥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빼야 되겠지. 뭘 빼냐? 자 우리는 지금 뭐를 바꿨어? 뭐를? 제곱수를. 제곱수, 그치? 제곱수만 바꾼 거잖아. 어디까지? 49까지가 아니고 7제곱까지. 7제곱까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제곱. 근데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거야. 몇 개를 빼줘야 됩니까? 두 개를 빼줘야 되죠. 왜? 원래는 마이너스였던 거를. 마이너스였던 거를 제로만 만들어도 빼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했어? 플러스까지 플러스 해버렸잖아. 플러스 했잖아. 그쵸?
왜? 내가 이렇게 편하게 계산하려고. 이거 아니면 얘들아 50까지 이거 계산하려면은 진짜 물론 뭐 계산 못 할지는 않겠지. 그치? 어. 이렇게 생각도 조금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995 나와요. 작은 숫자 아니죠. 다음. 자, 691번. 시간 지나도 조금만 쓸게요, 선생님이. 자, 이것도 여러분이 문제 읽어보시면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N이 등장을 해. 뭐가 등장한다고? N이. 그럼 여러분 볼 것도 없어.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1부터, 그 1부터 하면은 1 넣어서 그냥 1로 읽어, 1로 읽어. 알겠어? 자, 문제 볼게요. 1이 적힌 카드는 1이 적힌 서랍에 넣는다. 오케이, 됐어. N이 적힌 서랍에는, 아, 나 몰라. 그냥 1부터 해. 1이 적힌 서랍에는 1제곱이니까 뭐야? 한 장의 카드를 넣고, 그 다음 카드는 어디다가? 2가 적힌 서랍에 넣는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았어? 서랍이 1번 서랍, 2번 서랍 쭉 해가지고 10번 서랍, 11번 서랍, 12번 서랍까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카드가 500장이 있어, 문제가. 500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각각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규칙에 맞게 넣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다시 문제. 1이 적힌 서랍에는, 1이 적힌 자, 2 서랍에는 이만큼의 카드를 넣는데 몇 장 넣는다는 거야? 한 장, 한 장. 한 장 넣는다는 거. 당연히 1번만 넣겠지, 1번만. 한 장. 그 다음 카드는 어디 넣는다고? 2번 서랍에 넣겠다. 이 얘기라고. 2번이 적힌 서랍에는 몇 장 카드? 네 장을 넣고. 이 얘기라고. 네 장을 넣으니까 당연히 네 장이 들어가고 얘는 2번부터 5번까지 넣겠지. 2, 3, 4, 5가. 얘는 1번만 넣는 거고. 1번부터 500번까지니까 그래 안 그래? 하나만 더 할게요. 3번 서랍에는 9장을 넣겠죠. 그럼 얘는 뭐 6번부터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넣겠지. 이렇게 쭉 넣겠다는 거야. 문제는 뭡니까? 500이라는 그러면 카드는 몇 번째 서랍에 몇 번째로 넣느냐 이 문제야 지금 이게. 502라는 거는 자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어. 자 10번까지가 몇 장 넣는 거야? 385번 끝이야. 아, 다 알고 있잖아. 제곱수만큼 넣자, 제곱수. 1에 한 장, 2에 네 장, 3에 아홉 장, 쭉 더해가는 거잖아. 10제곱이 뭐였어? 385. 그러면 385번이 10번째 서랍의 맨 마지막 장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몇 장이 들어가냐? 121장이 들어가요. 일단 그러면은 A번째 서랍에 자 어딨어 500이 A서랍에 A는 그럼 일단 뭐가 돼야 돼 답이? 11이 되는 거야 몇 번째만 찾으면 되겠지 맞죠? 자 얘는 121장이 들어가는 거야 월 다 들어가면 그런데 다 따지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206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나는 카드가 아니 506장 이렇게 나는 카드가 몇 장밖에 없어? 500장까지밖에 없지? 여기서 뭐 빼면 됩니까? 6 빼면 500번이 되겠죠 여기서 뭐 빼면 돼? 6 빼면 그 번째가 되겠지 121번째가 506번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500번째는 뭐가 된다는 거야? 115번째 넣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2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이제 뭐 시너지 혹시 그런 데서 시그마 문제 풀다가 N 관련된 문제 나오잖아. 니네 백날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어차피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계속 기출 풀고 하다 보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겨 적응력이. 그때는 이제 N으로 보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해석이 가능해. 근데 지금은 니네 절대 해석 안 된다고. 아니 두 번 세 번 읽어봐 솔직히 집에 가서 뭔 소리야 뭔 소리 이러고 있어 알겠지? 차라리 빨리 1, 2, 3, 4 그러니까 무조건 1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제시한 가장 작은 숫자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8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파악하라 그 얘기야. 알겠지? 자, 마지막 6구이. 자, 얘는 뭐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 뭐 학교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너무 유명해져서 어제도 이제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지. 네이마를 아냐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 네이마를 모른대. 모르죠? 누가 네이마를가 그쵸?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걔를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근데 공부를 이렇게 좀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고, 공부를 뭐 거의 안 했던 친구들은 거의 모를 만한 아주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 선생님들도 사실 좀 부담이 돼서, 부담해서 못 내. 왜? 다 아는 문제니까 거의 난이도는 좀 있는데 뭐 좀 이렇게 그런 문제라서. 그렇지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다음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 한번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시그마는 잘 모르겠잖아. 이거를 물론 385로 하셔도 되겠죠. 그쵸? 그런데 얘들아 봐봐, 이게 하나 정도 있으면 385가 맞아. 그때는 뭐 하라니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무언가 규칙을 찾아라 이런 문제야.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K 하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빨리빨리 답을 구하라는 문제겠지 그게. 근데 지금 이게, 아 너는 그러면은 뭐 1부터 10까지가 385가 되고, 너는 2부터네, 그러면은 385에서 잃는 거 빼니까 384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개 구하라는 얘기야? 그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를 한번 쭉 나열해보라는 얘기. 나열하면 뭐가 되겠어? 얘 첫 번째 거는 1제곱, 2제곱,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거는 뭐야? 시작이 어디부터야? 2제곱부터니까, 아 너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약간 원리학기, 원리학기 쭉 줄어드는 문제.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쭉 줄어들다가 여기는 뭐가 되겠어? 9제곱, 10제곱,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일까? 1제곱은 몇 개? 한 개. 2제곱은? 두 개. 3제곱은? 네. 4제곱은? 네. 4개. 9제곱은? 아홉 개. 10제곱은? 네. 그럼 이게 뭐냐? 1제곱은 한 개. 2제곱은 두 개. 3제곱은 세 개. 4제곱은 네 개. 이렇게 해서 9제곱은 9개, 10제곱은 10개. 얘는 1의 몇 제곱? 3제곱. 2의 몇 제곱? 3제곱. 3의 3제곱. 4의 9의 3제곱. 10의 3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의 몇 제곱? 3075. 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만이 실력을 보장합니다. 꼼꼼하게 복습해주세요. 고생했어요.